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복잡한 것 같이 보이는 사상가들의 사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했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의 아주 삶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왜 이러느냐 하는 지엽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왜 사람은 이렇게 생겨 먹었냐를 근본적으로 다루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얘기는 뭐예요? 의식이 있다 없다. 몸이 있다 없다. 남과 나를 다르게 볼수 있다 없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동물들도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인간은 이제 그 판단력. 자, 세 번째는 이제 45분까지인데. 자, 판단력을 한다고. 판단력의 근본은 뭐냐? 인생을 좋게 살려고. 그럼 좋게 산다는 건 뭐냐? 행복하게 살려고. 예를 들어서. 그럼 뭐냐? 선을 택하고, 나한테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을 버리려고.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지.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아주 strictly speaking, 딱 잘라서 얘기하자면, 뭐 역사가 이렇게 다 굴러 이제 흘러오다가 정확하게 아주 포스트모더니즘이 딱 태어난 그 연도를 굳이 딱 해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서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해가지고 60년대에 데리다가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생각을 이제 전하면서 레비나스, 들루즈 이 사람들 다 알려지고 이랬어요. 거기에서 뭐냐면 이전까지는 마더니스트에서 끝에서 이미 점점 알아갔으면서도 스틸 향수가 있었거든. 진리, 하나님, 변치 않는 진리. 근데 그게 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스틸 향수가 있어.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아, 사람들은 이렇게 저기 뭐야? 인간은 참 이상해.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말이지. 그러면서도 뭔가 따라가야 되는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없어. 그러니까 니힐리즘, 저번에 얘기했던 그 니힐리즘으로 가가지고 이제 버지니아 울프 같은 사람 자살을 하죠. 또 헤밍웨이 노벨상 받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은 소설로도 그렇고 노벨상도 받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명성 있고 세계 최고의 그 작가였는데 자살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근데 그 전에서부터 물론 있었지. 뭐 니체고 뭐 쇼펜하우어고 다 있는데 지금 프랑크푸르트 학파 있고 이제 쭉 나와가지고 이제 2차 그 디컨스트럭션 해체론 즉 포스트 마더니즘이 시작되면서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포스트 마더니즘 포스트 마던 에틱스 특히 계속해서 갑니다. 생각만 좀 달라진다 뿐이지. 자, 그런데 그래서 거기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포스트 마더니즘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근원, 생각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동아시아에 있다고. 동아시아 어디? 불교 사상에. 도가 사상에 다 있어요. 무슨 도가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뭐 저기 나물이나 캐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노자 장자.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이나 장자의 그 장자, 그거 보면은 그거 다 나오고, 특히 불교는 보면은, 샤케무니 부다가
석가모니 부처가 그분이 설명해 놓은 것만 해도 84,000대장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까 그 파짱이나 이런 사람들 뭐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상가들을 합하면 2500년 전에 이미 시작된 그 불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수행과 공부와 이런 게 이루어져 왔죠. 근데 그럼 서양 사람은 다 바보냐 하면 그게 아니고 저기 사크레테스가 저기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걸 다 알았는데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하면서도 선생님은 너 자신을 자신을 압니까? 아니 나는 모른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스피리추얼 필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랬지만 플라톤이 그걸 오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서양 화이트헤드라는 그 저기 에, 그 철학가에 의하면 이름이 뻔히하죠. 화이트헤드.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름이 이상한 사람들. 근데 화이트헤드에 의하면은 그 모든 것이 서양의 철학의 그 역사. 이거는 저기 플라톤의 니 말한 거에 주석이 지나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이제 플라톤이 그 이성 나누어 놓는 거, 성과학을 가르는 거. 그래서 합리적이지. 근데 동양은 뭐냐면 그 합리적인 것보다도 두 개가 그냥 하나고 그거보다 주체와 객체를 나누는 것보다 더 아래로 들어가는. 저번에 칸트 얘기했죠. 코페르니쿠스 쪽 혁명이라고. 모든 객체는 다 주체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더 들어가는 거야. 이 에고가 아니고 true self. 그런데 그 true self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자기 의식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으나 그건 말로 하는 겁니다. exterior이 아까 나왔죠. 바깥, 외계라고 하는 것이나 가장 inside라고 innermost part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낭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가장 유명한 사상가예요. 근데 여기 criticism of arts and literature after the height of popular 이 사람이 데리다보다 한참 젊은데 데리다를 맨 처음에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데리다는 돌아가셨죠. Going beyond Derrida's notion of binary opposition, binary opposition and difference, difference. 거기서 나온 거. These contemporary thinkers have struggled in different methods to elaborate the way out of the human self to the genuine outside, exteriority of human subjectivity or the other. 타자라고 하면은 남을 타인을 얘기하는 타자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에고, subjectivity, 주체의 바깥.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의 바깥. 그런데 생각하는 거는 다 이기적이에요. 생각하는 게왜 이기적이냐? 나는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데. 근데 그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여기서 의식이거든. 의식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태극에서 타오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 그게 이미 들어 있는 거예요. binary opposition. 그러니까 그 바깥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라니까. 클라우디우스 나쁜 놈도 죽지만 햄릿 좋은 놈도 죽어요. 그렇잖아. 제컬 하이드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킬이 그 저기 자살하는 수밖에 없죠. 다 그래. 특히 비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드라큘라, 프랑켄스타인 이런 가틱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모든 그 작품이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스토리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해피엔딩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먹방 한번 보고 가면은 그거를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는 사람 없거든. 그냥 레시피 배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셰익스피어에서 희극도 있지만 그 중간에 이제 비극이 막 진행되다가 나중에 풀리는 거지. 그리고 비극이 모든 거의 아주 많은 그 소설과 드라마와 시를 보면은 그런 그 애잔한 그런 그 비극적인 요소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슬플 때 하하하 하는 그 카머디를 보기도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슬플 때 슬픈 영화를 본다고. 그리고 슬플 때 슬픈 음악을 들어. 그러면 더 풀리지. 시리얼하게 풀린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커를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도 극장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아요. 왜? 영화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나쁜 놈이 처단되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면, 만일 그래서 조커가 그렇게 유명하다면, 베니스 영화제에서 사자상, 최고의 예술상을 받을 수 있는 작품도 아닐 뿐더러, 또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할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로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구경을 하지도 않아요. 왜? 그건 뻔하니까. 부자 가족에 서 태어나가지고 뭐 공부 잘하다가 뭐 저기 최고의 뭐 명성을 누리다가 150살 정도 살다가 죽었다, 이런 그 저기 스토리에는 아무 매력이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전시회에 가면, 부산의 전시회든지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라든지 가면, 예쁜 여자 배우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거라고 그거를 구분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그러질 않지. 예술이라는 거는 예쁘고 아름다운 거, 예쁜 거를 거론해야지. 근데 거기 가면은 괴상망측한 것들이 있다고. 그려놓은 것들이, 이상하게 그려놓은 거 있고, 피카소 보세요. 피카소 보면은 만화같이 그리고, 또댄 고흐도 이상하게 그리기 시작했지, 그 전에보다. 근데 이런 지금 이론을 몰랐던 사람들도 옛날에도 이미 이걸로 비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이이어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 작품들도 무조건 선이 좋고 좋은 게 좋고 나쁜 게 나쁜 거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술 작품은 두 개를 같이 섞어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그 근원으로 들어간다고. 그것이 동양에 있단 말이에요, 동양에.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동양을 몰라요. 오히려 서양에서, 미국에서 20에서 25% 지금 명상을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재수입이 돼. 원래가 여기 그 생각인데, 일로 가가지고 재수입이 돼가지고, 지금 MBSR,
그런 거, 그 명상하는 법, 이런 거다 저기 영성주의자들, 진짜 영성주의, 기독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거 말고, 뭐, 종교에 상관없이 이제 하는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구별 없이 다 받아들여가지고 좋은 것만 취하거든,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양의 힘이 이미 너무너무 좋은데 동양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도 점점 알아가죠. 물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는데 특히 서양 사람들이 더 알아가지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미 학문적인 데다 들어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무슨 조그만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 에칵 톨리 뭐 이런 사람들 아리아 샨티 바이런 케이리 이런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철학이 그래 원래 전통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 까닭이 그 안에서 보면은 선과 악이 이렇게 자꾸 가르는 방법에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 인간은 계속 죽이고 전쟁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지만은 거기서 상황에 따라서 이걸 택할 수도 있고 이걸 택할 수도 있고 근원은 같다. 그게 emptiness, 공.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그러면서 이거면서 이거. 그러니까 현상을 초월하는 거지. 그게 진짜 초월입니다. 그게 동양에 훨씬 더 많아요. 동아시아. 동아시아 지식학교가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 하면은 그 사실은 참 슬픈 거죠. 그 서양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렇게 따지 막 다투고 따지면서도 자기네 생각이 틀렸다고 이제 전통이 틀렸다고 막 후회하고 반성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기 2조 시대 때 유교 틀렸다고 막 그러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은 아 어디 조상을 가지고 그러느냐고. 아유 참. 자, transcendence. 그러니까 무조건 초월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무엇 진리가 있다 이런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하나의 이름이야. 공도 하나의 이름이고 진리는 있는데 그 진리는 표현되는 진리가 아니라고 표현이 되게끔 힘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진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로서 상황에 따라서 이걸 선앙이라고 생각하는 걸 택하는 거지. 나쁜 거를 버리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선과 악의 구분, 계속되는 어떤 그 essence, substantiality, substance 이런 건 없다는 거지. 이해가 가야 되는데. 자, 낭시의 장룩 낭시가 쓰는 것이 불교와 도교의 사람들이 쓰는 것과 좀 스타일이 비슷하고, 마하야나 부디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인도 아니에요. 인도. 여기,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난 곳이. 그런데 중국으로 가면서, 마하야나, 대승불교가 됐어요. 근데 불교도 역시 불교고 무슨 종교고 간에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요 아래 있는 그 태국,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좌부 분류라고 하는 거, 테라바라, 여기 있죠, 테라바라 트레디션, 테라바라 부리즘을 히나야나 부리즘이라고 얕본다고. 그러니까 저기 소승 불교라고 얕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승 불교, Great Vehicle 여기 나오잖아요. 대승 불교라고 하는데, 소승은 이제 자기 개인의 깨달음을 중요시하고 뭐 이렇다 그러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사람들이 싸우기 좋아하니까 그런 걸 자꾸 저기 하나를 확대시켜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기 선불교를 갖다가 중국에서는 첸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선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젠, 그래서 젠불교가 일본 사람들이 나쁜 놈들은 나쁘면서도 또 진취적인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기 서양에 먼저 가서 젠불교를 많이 알렸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선불교에서는 정치적인 것도 중요하고. 자, 그런데 낭시가 이 철학에서 the sense of the world, the sense of the world가 이게 중요하다고. 낭시가 생각하는 게 들레즈,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게 막말로 얘기하자면 겨우 동양 사람들이 2500년 전에 생각했던 거, 부다가 2500년 전에 생각했던 거 지금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을 무시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양에 있으면서 이런 거를 얕보고 크리스천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근데 내가 크리스천을 비웃는 게 아니에요. 부디즘, 저기 불교 신자 되라는 것도 물론 아니고, 나도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난 미국 가면은 저기 교회 나가요. 저기 오픈된데, 레디컬한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고 뭐고 다 보수적인, 아주 그 클로즈 마인디드 돼가지고 예수 아니면 다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인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진리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예수님이 얘기한 거나 부처님이 얘기한 거나 또 무슬람의 그 수피즘에서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같이 그냥 진리를 밝히는 거다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 사람들이 최고의 사상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동양에서 이미 얘기하는 거, emptiness, 공이라 말이에요, 공. 그래서 내가 이런 이 말을 또 만들었는데, emptiness as fullness, 비었는데 꽉차 있어요. 이게 이제 굳이 말하자면 어떤 그 저기 진공명유하고는 다른데 그런 의미죠. 그 저기 empty, 없는데 꽉차 있어요. Neither nor and both 이거라고. 그렇다고 회색 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색 분자는 가서 집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 열심히 하되 집착하지 말라. 내가 얘기했죠. 현재라고 하는 것은 10년도 되고 1년도 되고 10분도 될수 있지만 1초에 1000분의 1도 될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게 또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양쪽을 다 인정해야지. 근데 다 인정하는 어떤 그 실질적인 거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truth는 뭐 현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초현상적으로 있다고,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저기 그겁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낭시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인연을 갖다가 happenstance in a broad sense, 이거는 이제 내 책에는 없고 그냥 내가 아까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적은 것이고, happenstance, 일어나는 그대로. 자, truth is being such,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 자체. 그렇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세션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